니네 아빠는 전두엽 발달 끝났어. 엄마는 그래서 아빠를 참여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둘, 셋. 전두엽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학습. 아자TV입니다. 네. 혹시 집안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좀덜 보게 할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건, 이건 되게 중요한 전제인데, 네.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의사항. 라는 말씀을 좀 뭐, 같이 했어요. 네, 블루라이트, 그다음에 팝콘. 네,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너의 전두엽이 나빠진단다. 이렇게. 네. 그런 쪽에 합의가 돼야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좋지 않다라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합의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좀 조절하자. 이런 게집 내에서 분위기가 되자. 사실은 저희 입장은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스마트폰이 아예 나쁘다, 악이다 라는 입장도 아니고요. 실은 스마트폰, 뭐 이거 진짜 최첨단의 이기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고, 약간 좀 현실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중독성 없이 잘 통제하면 쓸 것인가, 이게 저희의 고민 포인트인 거고, 그걸 좀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의 접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쓰는 크게 두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빈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실은 빈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습관이 높아지거든요. 네. 중독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빈도는, 실리콘밸리인가? 네, 거 실리콘밸리. 다시 들어요? 실리콘밸리. 아,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틀려. 거기에서는 아예 빈도를 열어주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긴 아예 통제하고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빈도 낮추기. 차단은 정말 좋은 거예요. 차단하면 정말 좋은데, 그럴 수 있으면. 근데 저희는 할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빈도를? 일단 빈도를 낮추자.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조절성을 높이자. 아, 빈도는 낮추고 조절성은 높이자. 그쵸. 네. 실은 중독이라는 건, 중독이 언제 되냐면, 빈도가 엄청 많고 조절을 못하는 게 실은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술 먹을 자리가 왜 이렇게 많고, 술 먹을 일이 너무 많고, 이게 없으면 미치겠는 게두 개가 합쳐진 거죠. 왜 뚫어지게 봐요? 술이 너무 먹을 일이 많고, 빈도가 많고, 노출이 그걸 막 많고, 찾아댕겨, 막 또. 그렇지. 그리고, 한 잔을 안 끝나. 막 마시면 그냥,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 그러네요. 막, 그냥 이제. 빈도가 많고, 조절 능력이 안 되면 중독이 될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네 가지 방법을 저희는 쓰고 있고, 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가능한 늦게 준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안 되는 빈도 폴더폰, 나이를 그쵸, 미루자. 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폴더폰을 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거의 4학년 때, 5학년 때까지 지금 애들이 폴더폰을 네, 썼었죠. 폴더폰 쓰고, 이제 5학년 될때제 스마트폰을 어찌됐건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애들이 막 검색하고 수업에도 쓴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해줬는데, 이 가능한 늦게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일찍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일찍 내 거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일단 빈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찍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내 건데 뭘왜 강요하냐. 사람이라는 게내 거를 못하게 하면 굉장히 이제 반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좀 늦게 주면서 느낀 거는 엄마한테 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그거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빌리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면 뭐 10분만 보는 거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주면 그리고 빌리게 하면 되도록 빌리는 입장이 되면 애들은 그렇게 당당해지진 않더라고요. 저희 그렇죠. 경험상.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좀 늦게 빈도 준다. 나이를 네. 늦게 하자. 두 번째는 저랑 이제 현주 씨 이렇게 엄마가 좀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게임은 저희들 폰에 깔게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빠 폰, 엄마 폰에 깔게 해요. 물론 애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폰이 최신 폰이니까 제일 게임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폰에 게임이 있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게임을 할때 엄마 아빠 폰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아빠 올 때까지 할 일을 다 끝내야만 할수 있는 분위기. 그쵸. 그래서 게임은 엄마 아빠 폰에 좀 깔게 하시고,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여행 시에
보드게임을 좀 많이 가져가죠. 그쵸. 왜냐하면 여행할 때 의외로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할 일이 없고 맞아요. 다 따로따로 하니까. 어른도 술 마셔라 하고 이제 애들은 또 막 계속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의 지금 핵심 목표는 빈도 낮추기니까. 그러니까 여행가서도 빈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용하는. 나이 상관없이 애용하는 게 이제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룰이냐면, 이거 질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걸 가져가서 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이 카드 실현이라는 걸 쓰면 일단 첫 번째 사람이 글을 쓰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이 이 스케치북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맞춰야 돼요. 한테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가족끼리 뭐 3인이든 4인이든 그림으로 계속 맞춰가는 게임이라 재밌어요. 심지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는. 하고요. 우리 중1 여자애도 여전히 합니다. 재밌어요. 네. 그림을 못 그리든 잘 그리든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행시 보드게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모님들 좀 의식을 하는 거, 이렇게 스마트폰을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걸 의식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빈도 낮추기가 안 된다면 집에서 빈도 낮추자. 그래서 집에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중요한 요소예요. 부모님이 빈도가 높으면 애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델링, 강화, 뭐 학습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빈도 높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빈도가 낮은데 아빠가 높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애들이 막 컴플레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 아빠는 전두엽 발달 끝났어. 엄마는 그래서 아빠를 참여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너는 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인 내가 발달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 아빠는 끝났어. 이렇게라도 해서 부모도 의식하고. 근데 부부가 또 합의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남편들 깨. 여기서 잠깐. 저희가 그런데 핸드폰에 깔려 있는 게 많고 은행 업무도 많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때도 저는 아이들을 좀 의식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엄마 지금 업무적으로 메일 와서 열어보고 있는 거야. 또 혹은 엄마 지금 은행 업무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오래 보고 있는 거야. 등등의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조금 우리도 눈치 봐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가난 늦게 주자. 두 번째, 게임은 엄마 아빠 폰에 깔게 하자. 세 번째, 여행시 보드게임 하자. 네 번째, 부모도 좀 의식하자. 이렇게 네 가지 좀 같이 얘기해 봤어요. 빈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조절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자기 조절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 또 나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5학년 때 스마트폰을 가져갈 때 옛다 스마트폰 받아라 이게 아니라 실은 스마트폰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와 함께 같이 좀 얘기해보고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렇죠. 우리 얘기를 해보고 이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엄마 아빠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서로 사용해야 그 룰을 할 수 있는지 그 룰을 좀 정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의 의식을 하면서 줘라. 두 번째, 룰을 만들어라. 룰을 만들어라. 규칙을 만들어라. 저희는 사실 집중만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게 애들 전두엽 나빠지게 하는 거니까 시간을 사실 오래 주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중학생 여자애도 지금 1시간?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이에요. 짧죠. 네. 근데 저희도 이게 정박 효과와도 연관이 있는데. 많다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더 잘하시는 게 있어요. 정박 효과라고 있는데, 한 시간을 주되 저희가 유도리 있게 허용해주는 것과 많이 주고 깎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저희 그 5학년 친구는 스마트폰 게임, 이렇게 스마트폰 시간을 받기 위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그렇죠. 왜냐면 기분 얼마죠? 5학년은 지금? 5학년 30분이요. 네, 30분이에요. 네. 딱죠. 그러니까 게임하나도 충분히 못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자기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전두엽을 채운 다음에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두엽을 위한 활동을 하고 후두엽을 하면 오케이 이래요 저희는. 네. 이것도 괜찮아요. 나 전두엽 후두엽만 쓸 수 없어. 전두엽을 하는 활동을 하고 그럼 그다음 후두엽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든 뭐라든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요.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뭘 베풀면 엄청 좋아하죠. 네. 근데 많이 주시고 너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줘. 그러면 입 대빨 나와요. 네. 사람이 손실에 민감하니까. 손실에 민감. 크게
억울하지. 네, 그래서 정보 효과를 처음에 좀 짜게 주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건 실은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두엽 때문에 안 돼. 이런 합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그렇게 안 주다가 준 다음에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너 공부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막 저놈의 스마트폰 막 그리고 막 던져버리시고 막 그러시면. 날 잡아서 그러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그 던져버리고 스마트폰 막 깨지면 실은 그 사이에 애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은 저희 집은 그 약간 좀 주기적인 피드백을 주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죠? 그 한 시간 줘도 애들이 다 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막 방법이 자기들끼리 전수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이렇게 만약 페북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거를 폴더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잖아. 그럼 열려. 많이 열어본 것 같네. 내가 집에 제재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막 시간을 줘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적 많아요.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 정도는 지난주에 봤더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던데 특별히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니? 이렇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네. 보고 있다. 무섭지? 아, 그런 거 아니고 있다. 아빠가 너한테 관심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서로의 룰을 같이 좀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빠가 이번에는 좀 어려웠으니까 믿고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스마트폰을 하루 안 쓰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약속을. 그러니까 한 번 하고서 주기적 피드백 하신 다음에 바로 제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반복되면 이런 스마트폰 금식날이 있는 거다. 전두엽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실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또 아빠도 또 엄마도 한번 용인을 해주고 몇 번 용인을 해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가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를 애들이 완벽하게 해낼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통제를 연습시킨다 그러셔야 화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게 완벽하게 통제, 너 왜 또 이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통제가 잘 안 되니? 이게 연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랑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를 조절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열받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게 좋아요. 일단은 빈도는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의존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통제력을 높일 것인가. 통제력을 높일 것인가. 네. 어찌됐건 스마트폰을 안 쓰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중독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애들은 전두엽이 나빠지는 거다라는 세뇌를 중간중간 피드백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합의가 돼서 애들이 그렇게 다른 애들처럼 왜 우린 더 못 써요? 이런 반박은 좀 덜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수업을 할 때 아예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그 부모님 서재 갖다 반납하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걸 다 하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방향성, 빈도 낮추기와 통제력 높이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고민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절력을 높여주는 훈련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부모 스스로부터 먼저 스마트폰을 좀 빈도를 낮추는 그런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자합시다. 아자합시다.